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이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에게도 질 좋은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주 골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여권에서 밝혔던 호텔방을 공공임대로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평검사 두 명을 보내서 총장을 감찰하겠다라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이거 노골적으로 총장 모욕 주는 건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최대한 예의 갖춘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대검 입장에서는 아니 뭘 감찰하겠다는 것인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하루에 10건. 1, 2차 유행 때처럼 추적이 쉽지 않다. 특히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일 확진자 300명을 넘어섰다라는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200명대에서 갑자기 300명대로 훅쩍 뛰었고요. 오늘은 과연 확진자가 몇 명이나 발표될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황희찬 선수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카타르전에서 시작하자마자 정말로 속 시원한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건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개각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 봄까지는 유임하기로 가닥이 잡혀졌다. 여권이 대선 시계추를 놓추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는데 자, 추미애 장관이 개각 안 될 것으로 개각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누가 개각될 건지, 누가 교체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경주가 난리 났습니다. 경주시의 쪽샘지구, 문화재고 신라시대의 왕족과 귀족들의 이 무덤터, 그 봉분 위에 그 꼭대기에 누가 SUV를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이 문화재입니다. 묘지입니다. 자, 이거 금지되어 있고요. 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경찰 당국이 이 SUV의 주인이 20대인 것으로 특정이 됐다고 합니다. 모르고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경주시 관계자들은 모를 리가 없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운전자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